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DX 요기요치 제로 메달, 고전 메달을 하나씩 개봉해보고 있는데요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스버 이상하다? 우점인데요? 네, 그냥 노말 메달인데 그 요기 메달랜드에서는 홀로그램 메달이라고 되어있네요. 가만히 있어봐. 저번에 써놓은 게 맞은가? 내가 잘못했나? 뭐라고 되어있나? 우점이가 뭘로 되어있나요? 우점이 홀로 메달, 노멀 메달로 되어 있는데, 노멀 메달인 것 같은데, 저기 요게 메달인데는 좀 잘못 나온 것 같네요. 따끈따끈족 되어 있고 홀로그램 메달로 되어 있는데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은 사람이고요, 반은 요게인, 반은 소인 요게라고 그럽니다. 얼굴이 요게인 거 보니까 몸이 사람인가 본데, 하여튼 엄청난 예지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예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, 설명도 좀 써있다만 해. 나보러 어떡하라고. 하여튼 반인 반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반대로 얼굴이 사람이고 몸이 그거인 것보다는 이게 낫다. 아무래도 이게 좀 덜, 얼굴이 사람인 게 더 낫을려나?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보시다시피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게 메달랜드에 등록하시면 포인트 쌓으실 수 있고요. 자, 한국 거 요게 메달랜드에서 일본 저 DX 요게차는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나죠? 자, 한국 거 DX 제로 타입에다가 소환해 보겠습니다. 우점이 소환! 우점이! 얼굴에 점이 있어. 눈썹이 조금 점처럼 생겨서 우점이라고 그러나? 자, 1번 거에다 소환해볼까요? 소환! 그당!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. 네. 참고해 보시고요. 자, 소 같은 경우 생각나는 경우 참 우직하게 일하고 그러는 거죠. 참 우리한테 사람한테 일도 해주고 먹이도 고기도 주고 하는 멋진 소인데, 여러분들도 하여튼 오늘 하루 충실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